돌아왔고요. 그리고 이번에 여섯 곡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텔링으로 담아져 있어요. 네. 그래서 점점 사랑에 빠져가는 그런 이야기 들어가 있으니까 보는 재미와 듣는 재미가 아마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한 소녀의 톡톡 뛰는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내용인데요. 한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. 대중분들도 받아들이시기에 왜 갑자기 바꿨지?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의 변신은 무죄잖아요. 아, 그렇죠? 그래서 조금 바꾸고 싶었어요. 한 번쯤은 점점 저희가 이제 데뷔 때는 조금 많이 어두운 컨셉이었는데 점점 이제 밝아지는 컨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런 것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.